우선은 제가 기대했던 자리는 이 자리였거든요. 지금 계속 보면서 조금 기대를 심리를 가졌던 자리는 이 자리였어요. 이 자리에서 다시 돌리고 여기 돌파해줬으면 진짜 좋았을 패턴인데 한 번 더 깨고 내려왔어 지금. 그렇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내려와도 이 저점에서 반등은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반등은 이 하단 라인에서 한 번 더 나올 수 있어요. 내려오면. 근데 형님들이 포지션으로 분명히 어느 정도 정리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뭐 50%를 정리하든 어느 정도 정리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얘가 지금은 다시 21선이 깨진 상태고 장기 이평선은 아직 깨진 상태는 아니에요. 그죠? 근데 60일선이나 21선이나 데드크로스가 났다는 얘기는 지금 당장 폭발하면서 올라가기보다는 이거는 다시 돌리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형님들이 꼭 참고를 하시는 게 좋고. 그러면 대응을 어떻게 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내려오고 있죠. 지금은 내려오고 있는데 내려와야 내려오는 거죠. 그쵸? 우선 내려오게 되면 이 지금 이 자리 있죠. 이 자리, 이 자리에서 우선 약반등은 한번 나올 거야. 이거는 약반등 노리니까 조금만 약반등 노리시는 분들만 스캘핑으로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자리고 대응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형님들이 추세가 돌아섰다라고 매수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왜? 그 다음에 반등 났다 이렇게 다시 깨지면 어떻게 될지는 진짜 모르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1차 매볼 때는 이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약반등은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우선은 만약에 얘가 이 자리까지 오지 않고 현재까지는 이 자리까지 않고 현재 자리에서 여기 매물대에서 다시 돌아서서 여기를 돌파하면요 매수하시면 돼요. 손절 라인은 여기 잡으시면 됩니다. 얘가 다시 돌아서서 여기를 돌파하면 매수하시면 돼요. 정리했던 걸 다시 어느 정도 탑승하고 손절 라인 여기 잡으시면 됩니다. 이해도 되셨죠? 그리고 실시간 대응이 힘들면 차라리 들고 있는 게 길게 가져가실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긴 해요. 근데 진짜 장투로 길게 가져가시는 분들은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내려왔을 때 감안은 하셔야죠. 추세는 아직까지 상방이 맞고 대응을 못하면 제가 항상 힘들어서 갖고 있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는 지금 1시간봉, 4시간봉 상은 이렇게 지금 이미 쌍바닥이 형성이 된 형태예요. 그쵸? 쌍바닥이 형성이 된 형태고 여기서 나온 쌍바닥 저점은 살짝 깼는데 업비트는 안 깬 걸로 보였거든요. 업비트는 안 깼어요. 그죠? 안 깬 상태에서 여기서 우선 쌍바닥을 만들어 줬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얘가 여기서 올려 쳐줬으면은 진짜 여기서는 땡큐 자리가 됐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형님들한테 말했던 중간 나누기 자리. 우선 4시간 봉상 쌍바닥은 나온 상태는 맞죠. 근데 여기서 올려 치면서 여기를 어느 정도 정복을 했어야 됐는데 못했어요. 그리고 다시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전략을 이 자리에서 약반등 나올 수 있지만 우선은 대응을 웬만하면 초보분들은 안 하시는 걸 좀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얘가 이렇게 돌아서서 여기를 돌파하면 여기서 이제 매수를 나머지 시드를 매수를 좀 잡아보고 손절 라인을 이런 부분에 잡으시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이해되셨죠? 이런 패턴이 나오지 않으면 매수하지 마세요. 밑에 자리에서 다시 매물대로 패턴 설명해 주면서 어느 정도 일부는 정리를 했기 때문에 차라리 내려주면 땡큐가 될 수 있어. 땡큐. 차라리 저는 일부 저도 정리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내려오면 나머지 이런 자리에서 땡큐 자리로 살 수는 있어. 왜냐면 여기서 돌리면 평당가가 어떻게 보면은 높아질 수 있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불리하죠. 차라리 저는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이 온 상태에서 다시 가면 땡큐고 여기서 다시 돌려도 이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잡아도 그냥 추매로 잡을 겁니다. 정리했던 걸.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은 이 자리에서는 이 자리가 어느 정도 깨지면 어느 정도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깨고 내려오면.
근데 내려오기 전에 좀 제가 형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패턴은, 보세요.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약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그랬죠. 여기 부분에서. 얘가 내려오면. 이제 내려왔던 약반등을 맞고, 그 약반등 퍼센트 데이즈를 중심값 잡고, 맞고 떨어지면요. 여기는 무조건 싹 다 정리하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싹 다 정리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정리를 했다. 만약에 평단가 올라가도 매수 자리는 다시 잡아 드릴게요. 제가 방송을 계속 하니까 매수 자리는 다시 잡아 드릴 거니까 어느 정도 정리하고, 좀 얘가 좀 많이 눌리면 땡큐겠지만 많이 안 눌리고 돌아서면 다시 잡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